1987년 계엄작전 명령 주무관은 작전 참모부장 이문석 장군이었습니다. 당시에 계엄 소요 진압 작전 문건을 만드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소요 진압 작전이라는 건 원래 정상적으로 계엄 네. 에 대한 예. 그때는 소요 사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 원기본 기대는 있었지. 아 그래요. 원래 그럼 그 처음에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전두환 대통령 아무래도 그때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소요 사태가 있어서 네. 혹시 언제쯤에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시나요? 우리는 뭐 네. 하게 되면 대통령이 뭐 참모총장에게 지시하고 그럼 박희도 총장께 들으신 거군요 그러면? 지시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박희도 육군 참모총장에게 계엄 작전 명령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7년 6월 항쟁 당시 군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1987년 계엄 작전 명령 제87-45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의결하기도 전에 군을 동원해 시민을 겨냥한 작전 명령 제87-45. 12.12 사태에 이어 전두환이 기획한 두 번째 군부 쿠데타였습니다. 이번에 1987년 6월 19일자 작전명령에 의한 계엄령 시행 준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달이 됐습니다. 수신처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준비 행위가 있었다면 더욱더 명백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 당시에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했다면 내란죄라든지 또는 반란 예비역모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또 육군참모총장이 독자적으로 했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반란 예비역모죄가 될 것입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인데요. 이 범죄에 따르면 헌정질서 파괴범죄 즉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그리고 집단살해자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관련된 범죄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즉 배제함으로써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달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1995년 12월 21일자 이 특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내란죄라든지 반란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의 가능성이 공소시효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수다라는 거죠. 실행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 실행에 착수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음모라는 것은 서로 모의만 했느냐 그거를 행동에 옮겼느냐가 이제 그 판단 기준인데 네. 지금 저희 권한 가진 사람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군대에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실행에 착수한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음모가 아니고 미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부진정 소급표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관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재판받아야 돼요. 사실상의 내란 음모인 거거든요. 군의 정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 되기. 숨겼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